오늘 저는 여러분께 뚱뚱한 여자를 동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페미가 창궐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뚱뚱한 여자는 착할 거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나 초고도 비만인데 헬스장 갔다 오면서 울었다. 여자랑 남자 두 명에서 몸 진짜 크다 조롱하면서 날 돌렸어. 사람들은 너무 외관으로만 판단한다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 라고 말하는 여성이 있죠. 이 초고도 비만 여성을 향해 수많은 초고도 비만녀들은 난 80kg까지 쪄본 돼지인데 비웃는 사람 존나 많아. 나도 초고도 비만인의 헬스장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사람들의 눈이 힘들다. 라는 말을 하면서 비만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너무 힘들다고 울먹거리는 이 여자는 과연 자신이 힘든 만큼 다른 사람들을 힘들지 않게 만들까요? 그녀가 백수인 건 뭐 당연히 기정사실화인 거고 한남들 키 작은 거 티내지 마라 라는 식으로 키 작은 남성들을 조롱하고 비웃는데 도가 텄으며 곳곳에 늙은 한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군인과 노인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여자께서는 사람들의 눈이 너무 힘들다고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눈물을 보였지만 본인께서는 키 작은 남성을 조롱하고 군인들을 조롱하고 노인을 조롱하는 여자였죠. 비만을 조롱하지 말라 주장하며 자신은 수많은 조롱을 하고 다니는 우리 비만녀. 그리고 또 다른 비만녀를 보시면 이 여자는 몸무게 102kg이 나가는 여자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자는 지금 100kg의 몸무게가 30kg 빠진 몸무게이고 사람들의 눈빛을 받는 게 너무 싫고 속상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비만인의 슬픔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쪽 업계 직업 중 원탑이라 불러도 괜찮을 아파트 격리와 간호조무사를 고민하고 있는 여자였죠. 이 여자는 여성시대에 99일 출석하면서 하루에 약 16개의 글을 작성하고 144개의 댓글을 작성하는 인간입니다. 인생을 여성시대에 갈아넣고 있다 봐도 무방한 여자인데 이 여자는 당연스럽게도 남성을 혐오하고 있으며 남성들의 GS불매 운동에 대해서 한심하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에게 남친이 생기면 자꾸 귀여운 발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며 한남이 뭐라고 라는 말을 하는 여자였죠. 사촌 언니가 자꾸 돼지라고 놀려서 속상하다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 여자는 역시나 초고도 비만의 여성으로 사람들이 외모로만 평가하는 게 싫다 말하죠. 하지만 이 여성은 남자로 태어나면 취업도 쉽고 월급도 많이 받는 거 좋겠다. 내가 보는 다큐 속 주인공이 죽으면 한남 다 죽이고 자살할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녀는 남성을 증오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초고 비만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다던 여자는 자신 역시 키 작은 남자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군대를 비하하며 노인을 무시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어떤 쉴드도 그녀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들에게 필요한 건 그 커다란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 헬스장으로 향하게 만들 만한 동기부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초고도 비만이라는 여자. 멀쩡한 남자 리얼씨가 말랐다 소모임 나와봤는데 남자 왔고 쌍시옷 비읍 조창났다라고 남성의 외모를 공격하는 여자였습니다. 초고도 비만이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말하더니 키 작은 남자는 징그럽고 유사인종 같다는 모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에다 남성을 혐오하는 페미인데도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꾸역꾸역 어플에 가입한 여자. 이 족돼지녀는 어플에서 만난 남자가 여자 쪽으로 와주지 않았다고 뒷담을 까고 지도 30살 처먹고 모쏠인 주제에 남자 연애 경험 없다고 개같이 욕하는 중입니다. 이런 여자를 동정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동정하셔도 됩니다. 한심하고 게으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며 돼지가 왜 욕먹는지 몸소 보여주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사이다 참교육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초고도 비만녀의 남자를 혐오하는 페미도 소개팅 어플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답니다.